합장하시고 나는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오늘이 전체적으로는 173회에 해당합니다. 보현보살 군발품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855페이지 보현보살 다란이 신주 할 차례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사경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사경이라는 것이 다시 복습을 해보면은 이 경전을 하루에 다 쓰는 그러한 사경을 돈사경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 날을 걸쳐가고 쓰는 것을 점점점 사경한다고 해서 점사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한 사람이 쓰면은 일필경, 또 피로 쓰면은 혈사경, 금으로 쓰면 금사경, 은사경, 뭐 동사경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부편사경이죠. 주로 부편사경으로 쓰는 것인데, 아무튼 사경을 함으로써 공덕이 많이 생기고, 그러므로써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윤택해지고 또 오늘보다 미래가 나아지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이제 즐겁고 또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고 또 내가 부처님 마음 속에 하나가 되면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그런 내용도 들을 수가 있고 또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경전의 내용대로 실천을 했을 때 부처님과 같아진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쨌든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원, 더욱 행복한 그런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화경에서는 이제 오종수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 다섯 가지의 수행 법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법사가 돼야 된다. 이 법사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 보현보살이고, 보현보살께서 특히 다란이 신주를 통해 가지고 법화경 수행자를 보호하겠다 해서 이제 오늘 이 다란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 보현보살께서 열 가지 행원을 펼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보현 10대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12대원을 세우셨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은 500대원을 세우셨고,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천수경에 나와 있듯이 원화속지일체법, 원화조득지해안, 또 속도일체중 조득선방편, 또 속승반야선 조득올고해, 또 이 속승 개정도, 그 다음에 조등 원적산, 속해 무의사 조동법성신 열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아약향 도산도산에서 축생 지혜까지 해서 16대원을 세우고 계신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님의 그 보문 시연하는 일체 색신삼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원력을 갖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된다면은 아미타부 부처님의 처소에 가서 일생 보처로서 한 번 생활을 갖고 나서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시연 올려홍심 대자대비 궁극운안 그 네 구절에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실천해보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은 10대원 있고 또 아미타 부처님은 48대원 있습니다. 이 보현 10대원인 첫 번째가 애경제불원이라고, 애경제불원. 제불이란 말은 많은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부처님께 예배 공양하기를 원한다. 그게 발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큰 공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도 큰 공덕이 있어야 되겠지만 부처님을 만나는 것도 특히 크나큰 공덕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 공양을 하는 것도 역시 부처님이 옆에 계시고 항상 나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믿음이 강하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칭찬 열애원. 열애를, 부처님이죠, 열애란 말이에요. 열애를 항상 찬탄하겠다는 그런 원. 우리 찬탄이란 말이, 우리가 찬불이란 말도 하는데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리고 우리는 찬불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칭송하는 그러한 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수행자의 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광수 공양원. 광수는 널리 닦겠다, 공양을 널리 공양하는 일을 하겠다는 원. 널리 공양을 하겠다. 또 네 번째는 참제 업장원. 참제. 참제란 말은 참회해서 제거한다, 그런 얘기인데, 업장을 참회해서 제거하겠다는 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참회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이 있으신, 열 가지 원 중에서 네 번째는 참제 업장원이요. 다섯 번째는 수의 공덕원. 수의란 말은 남이 기쁜 일을 하면, 기뻐하면 같이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수인데, 그러한 공덕을 짓겠다는 원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청 전법륜원. 이 청이란 말은 청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청법가 하면은 이 법을 청하는 노래를 청법가라고 그러는데, 청 전법륜원이란 말은, 전법륜이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륜이라고 그럽니다. 법륜을, 가르침을 청하는 그런 원.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원하고, 또 시간 나면 부처님 가르침을 보고 실천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더 밑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우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번뇌 속에 빠져서 실세 없이 고통을 받는 무관주의에 떨어진 것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또 기쁜 마음으로 바꾸는 그러한 것으로 상승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야지만이 그러한 마음이 평온해질 수가 있다. 일곱 번째는 청불주세원. 청불주세원. 부처님께서 항상 주세, 이 세상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그런 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 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들 원은 좀 다르죠, 수준이. 이 보현보살의 열 가지 원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들, 뭐 건강이라든지 또 재물,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뭐 애들 건강 부분,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모님들이 애들 생각하는 게 제일 큽니다. 건강, 애들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직장생활 원만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인데, 그것은 적은 발언이고, 우리도 이제 보현보살처럼, 관세음보살처럼 큰 발언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이 세상에 계시는 그런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부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도 부처님의 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경전을 읽은다면은 그게 바로 부처님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상수불학원. 항상 상자에 따를 숫자.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모든 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상수불학원, 상수불학이죠. 원은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상수불학. 아홉 번째는 항순중생원, 항상 항자에다가 따를 순자, 중생의 항상 뜻에 따르겠다. 이게 보문시연이죠. 일종의 보면은 관세음보살도 중생의 그 뜻에 따라 가지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또 그 중생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그게 바로 보살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보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그런 마음,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차별심이 강하다 보니까 내 거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보계 회양원. 이 보계란 말은 이 널리 모두란 말인데 널리 다 그 말이에요. 회양이란 말은 이제 회전 취향이라고 해서 씨앗을 뿌리는 걸 얘기하잖아요. 중생에게 회양을 하겠다는 그런 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100일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100일 기도 끝나면 회양을 하잖아요. 우리는 입제 회양.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가 입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육체를 마감하면 회양하는 것인데 다시 씨앗을 뿌리는 것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주변의 인연에 의해 가지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몸을 씻고 또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고, 물에 대한 고마움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또 물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가 들어갔겠냐 그 말이죠. 이 우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하면은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기계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기계가 필요하려면 석유가 필요하고, 석유를 하려면 배가 필요한데 배를 만들려면은 어마어마한 공력이 들어가야 되고, 쌀 한 톨을 만드는데도 우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우주하고 나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주가 움직이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이고 내가 움직이니까 우주가 움직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쌀 한 톨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냐 그 말이에요. 내 입에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 우주가 움직여야 돼요. 쌀 한 톨 만들려면 그 정밀하려면 기계가 필요할 것이고, 또 기계가 필요하려면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필요하고, 삽을 하나 만드는데도 우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미진중함시방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티클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다. 그래서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특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벗으면은 새로운 곳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사경만 해도 도리천으로, 도설천으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현보살의 정토는 도리천과 도설천이에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경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에요. 역시 우리들도 상대하고 얘기할 때는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공덕과 이 복덕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많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쓰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쓰지를 못한다. 채는 있는데 용이 없다, 그 말이죠. 챙이 없는데 용이 없다. 채는 있는데 무량한 채를 가지고 있고 무량한 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채무량, 용무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기를 가지시고, 이 세상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더라도
좋은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것을 무아라고 얘기하고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그게 계속 그러거냐 그 말이죠. 금방 좋아진다니까요. 그게.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틀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시간의 의미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나이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시간을 갖고 나이를 먹잖아요. 올해가 2023년이니까 몇 살, 내년이면 몇 살 이러는데 시간적인 개념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뭔가를 이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대우주의 생명인 부처님의 그 기운을 받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이게 보통 사람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더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금방 좋은 날이 온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해. 그럴 때 이제 경전을 읽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집착을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건 집착이라니까요. 그 힘든 일에 계속 집착을 하니까 그 기운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이지. 그래서 오종 수행 법사가 필요한 거예요. 수지 법사, 독법사, 송법사, 해설법사, 서사법사. 수지, 독송, 서사는 그것은 자기 수행입니다. 해설은 바로 이타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화타 수행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법이다 그 말이죠. 이런 다섯 가지의 수행 법사를 통해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사가 돼야 되고 그 법사의 공덕은 무한히 크다. 법사 공덕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이에 대해 너무 개념할 필요가 없어요. 90살을 먹더라도 50살보다도 건강한 사람도 있고 30살 먹은 사람도 또 100살 먹은 사람보다 더 늙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럽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서 몇 살 몇 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나이가 먹은 사람은 자꾸 나이를 줄이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를 늘리고 그러잖아요. 스님도 나이가 딱 고정돼 불잖아요. 이렇게 몇 살. 그러니까 나이에 대해서 너무 개념할 필요 없고 나이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먹고 싶어서 먹었냐 저절로 가는데 그건 우리가 만들어놨잖아요 나이를. 시간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틀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빨리 가기를 바라고 좋은 일 있으면 천천히 가기를 바라는데 안 좋은 일은 안 가요 시간이. 1분이 만년 같아. 근데 또 금방 그 시간이 가면은 또 나이는 먹고 늙어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시간에 거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게 집착할 것도 없고 일이 벌어진 거 있으면은 툴툴 털고 그 인연을 빨리 털어야지. 털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 낫지. 계속 거기에 빠져가지고 고뇌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85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라오건대 세존께서 저에게 이 다라니 신주를 설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라니 신주를 설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재앙을 제거하고 번뇌를 제거하고 행복을 주는 그런 주문을 설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보살이 보현보살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신 분이 보현보살이에요. 보살들은 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신 분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보살이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림을 그리신 분이 맨 처음에 그려서 이게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려서 그 보살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견부타품에서도 배웠습니다만은 탑이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그게 그 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건 누가 만들었겠지. 본인의 어떤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다보탑이 새로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석가탑도 새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나타내지 않은 것이니까. 부처님께서 그림으로 그려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다보 부처님이 계시는 탑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보배로 장엄하고 칠보로 이렇게 장엄되어 있는 것이다 해서 그 석공이 그렇게 설계를 빼갖고 만들었겠지. 우리도 나름대로의 다보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다보탑을 만들 수가 있어. 우리들의 관세음보살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꼭 어떤 그게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라니까. 그건 방편이에요, 그게. 탱화도 방편이지. 누가 그렇게 맨 처음에 그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그려진 것이고, 우리가 외국을 나가보면 부처님의 상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사실 전국적으로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문 시연하고 드시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를 올리냐 안 올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님께 맛있는 음식을 드리는 그런 예경을 위해서 마지를 올리는 것이지, 마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형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보현보살처럼 제불 예경, 제불을 예경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근데 마지 한번 안 올리면 난리가 나요, 그게. 전국적으로 다 올리는데, 마지를. 부처님께서 다 드시잖아요, 그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래. 모르면 용감하다고 해. 용감하면 무식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고, 용감하면 무식하고. 무자가 들어가면 우리 불교에서는 좋은 것이니까. 무단 말은 공하고 좀 다른 말입니다, 그것은. 공은 굉장한 팽창력을 가지고 있다. 부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모습이 없다는 것이, 고정된 모습이 없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우리는 팽창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공묘유가 그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엄청난 그런 위력이 나온다. 이 다라니 신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설하신 그 사법을 들은 후에 자진해서 보현보살께서 법화경을 수지자, 법화경의 오종수행을 하는 그런 이 오종수행법사, 오종수행법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다라니를 통해 가지고 이 보호를 하겠다. 이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는 곧 부처님 앞에 나아가 주문을 설하여 했다.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단지 단다바지 단다바제 단다구사레 단다수다레 수다레 수다라바지 못다바선네 살바다라니야 아바다니 살바바시야 바다니 수아바다니 싱가파릭사니 싱가널가다니 아승기 상가 바가지 제레 아타 신가 토락 아라제 바라제 살바 신가지 삼마지 난 살바 달마 수바릭 찰제 살바 살타 누다 교사락 아로가지 싱아 비게리 지제. 뭐 외국 발음이니까 어렵죠, 상당히. 우리는 심혈장군 대단히 달달 붙어가지고 쭉 나오는데 법화경에 있는 다라니는 잘 이게 입이 안 붙었죠, 그게. 그렇지만 이 뜻이 해석은 불가하지만은 대략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29절로 되어 있습니다. 29절로. 그래서 한문은 왼쪽에가 있죠. 우리 한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한글은 아단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아단지. 법문에서는 아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단대. 아단대. 정법화경과 법화의 소에서 해석이 무화라고 해서 그럽니다. 무화. 아란 말은 무라는 뜻이죠. 무화라고 해서 그러는데, 이 주문은
결국은 자기를 떠나고 초월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죠, 결국은. 그리고 허물이 없고 죄가 소멸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허물이 없고 죄가 소멸되는 그런 주문이다. 욕망을 떠난 그런 마음이죠. 두 번째, 단다 바지. 그 다음 법문으로는 단다 파띠, 파띠, 단다 파띠, 띠 할 때 이것은 제걸 제자에다가 나왔자, 제하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자기를 지배하는 마음을 제거한다. 그게 업장을 제거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기를 집착하는 마음을 없앤다, 그 말이죠. 자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없앨 수가 있다. 자기를 집착하다 보니까 무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단다바제, 한글로 단다바제. 법문으로는 단다와르따니, 와르따니, 와르따니. 이것은 법화의 소회에서는 방편이라고 해서 그럽니다. 방편이 생긴다. 방편이 생긴다. 편한 방법이죠. 수단이 생긴다. 그런 얘기인데,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방편이 생긴다. 그러니까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편이 생긴다. 그 다음 네 번째, 단다 구사례, 단다 구사례. 법문으로서는 단다 꾸샤례, 단다 꾸샤례, 샤. 이것은 어지린 자에다 화합을 하자, 인화라고 표현합니다. 인화. 인화. 그러니까 인화란 것은 화합을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선해야 되고 또 어지려야 됩니다. 이 화합이 되려면 본인이 행복해야지만 화합을 할 수 있지, 본인이 불안하고 불평스러우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선, 현, 행복, 평안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단다수다래, 한글. 법문으로서는 단다수다리, 단다수다리. 이것은 심할 심자에다가 이 부드러울 유자에 연할 연자, 심유연, 이렇게 표현. 심유연, 심유연. 이것은 아주 이 부드럽다, 그 말이죠. 아주 부드럽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의 저자들은 정말로 맑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상대의 마음에 젖어든다, 그 말이죠.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심유연. 그러니까 결국은 논쟁이 없다, 그 말이죠. 논쟁이. 논쟁이 없으면은 편안하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수다래. 법문으로서는 수다리, 수다리. 이것은 심유약, 유약. 유약이란 말은 이제 나약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은 젊다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젊은 생각, 그런 젊은 마음, 젊은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아주 부드럽고 젊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심유약이라고. 젊다는 뜻입니다. 젊다는 뜻.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젊어진다는 것이죠, 이 주문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한글로 수다라 바지. 법문으로는 수다라 빠띠, 빠띠. 수다라 빠띠, 네, 빠띠. 이것은 구견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이 구자는 간신히 겨우 조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다. 이 주문을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뭔가 조금 발판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한글로는 못다 바선예 나와 있죠. 왼쪽에 우리 책에. 그 다음에 법문으로서는 붓다 빠샤네, 붓다 빠샤네. 이것은 재불회라고 해서 그럽니다. 모든 부처님께 그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중생에게 회향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공덕을 회향하는 능력이 생긴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공덕을 베푸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 회향공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삶에 좋은 일이 있으면 10% 정도, 감사한 일이 생기면은 또 그것도 필요하면은 10% 정도. 이런 게 회향에 대한 공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에다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를. 그러면 인등도 다 켜주고, 예? 그 다음 백일기도, 천일기도 매일 축원해주고, 이렇게. 그래도 이제, 열심히 또 불자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또 그게 압박을 주면 안 되겠죠, 그게.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10% 정도는.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살바 다라니 아바다니. 법문으로서는 사르와 다라니 아와 누따니. 사르와 다라니 아와 누따니. 예. 이것은 재총지회라고 해요. 총지란 말은 다라니란 말이죠. 다라니. 모든 그런 총지. 모든 다라니를 굴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다란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다란이기 때문에 그런 힘을 얻는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보겠습니다. 살바 바사 아바다니 한글로. 법문으로서는 사르와 바사야 아와 누따니. 사르와 바사야 아와 누따니. 사루와 바사야 아와 누따니. 이것은 행중제설이라고 해서 행할 행자, 마늘중자, 모두제, 말씀자. 그래서 이 모든 대중들에게 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 얘기는 부처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대중들에게 감화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힘이 생긴다. 정진의 힘이 생긴다. 11번째 수와 바다니. 법문으로서는 산와 늦다니. 산와 르다니. 산와 르다니. 이건 개회전이라고 해서 다개자에다가 돌레자 구를전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향하고 같은 뜻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모두 중생에게 남김없이 돌려주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게 그 열 번째의 그 보현보살의 그 십대원에서 복의 회향원이라고 있죠. 복의 회향원.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번째 한글로 신과 바릭사니. 법문으로서는 상과 바릭 끄슈떼. 상가 빠리 끄슈떼. 끄다 할 때 끄쉬떼. 이것은 진지표락에서 이 법화경의 그 법화경으로 모든 대중들을 모으는 이 그런 힘이 생긴다 그 말이죠. 앞으로는 법화경을 공부를 해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이 오종
수행 법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될 법사들입니다. 법사들이. 그래서 그 법사 공덕은 말할 수 없이 그 공덕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통일해야 되겠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통일하면은 이 세상은 평화롭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이 평화롭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통감을 해야 됩니다. 13번째, 신가 널가 다니. 법문으로서는 상가 니르 갔다니. 상가 니르 갔다니. 이것은 재중취 모을치자입니다. 만을 많이 모은 걸 이 재건다는데 취라는 것은 결국은 악취를 얘기하는, 좋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란 말은 승가를 얘기하는데 승가의 어떤 번뇌라든지 좋지 않은 허물들을 전부 제거하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승가에도 앞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이 그래도 포교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스님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희망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도 또 포교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각 사찰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불교가 날로 발전하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서 좋은 시절이 올 걸로 반드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런 허물이 이제 제거가 된다. 어디든지 다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회라는 것은.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14번째 보겠습니다. 아승기. 법문으로서는 아상끼야. 아상키야. 키 할 때 차키. 아상키야. 이것은 무수라고 설명을 하죠. 아승기란 말은 무수다. 셀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익과 그 다음에 행복을 주는 그러한 주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15번째 가겠습니다. 15번째는 신가 바가지. 바가지 알죠? 신가 바가지. 법문으로서는 상가 빠리 끄시떼. 상가 빠리 끄시떼. 상가 빠리 끄시떼. 이것을 샘계자에다가 모두제자 글규절 구자 개 제구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이 법화경의 한 구절, 한 개송 이런 것을 깊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바르게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송이 이제 20가지가 있는데 16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현보살의 10대 원을 잘 살펴보시고 내 마음이 즐거워야지만이 모든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있고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신다. 부처님하고 하나다. 이런 믿음이 또 자각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보살도를 실천할 수가 있고 또 부처님의 세계로 우리가 가서 더욱더 많은 공덕과 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보살이기 때문에 법사에 대한 행을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날이 많고 항상 살지인 자평행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좋은 날이 많이 있을 걸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